오늘은 충전 처치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처치는 전 처치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보험 기준도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즉일 충전 처치가 있고 기본적인 이제 충전 처치가 있죠. 근데 즉일 충전 처치는 즉시 처치를 하고 형성까지 한 다음에 충전까지 완료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즉일 충전 처치에 이제 해당이 되고 이제 충전 처치는 전에 치료를 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뭐 혹은 뭐 일주일 뒤에 다른 날 충전을 한 경우 그게 이제 충전 처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정 기준은 그 차이고요. 병명은 이제 그 즉처 같은 경우는 범랑질에 제한된 우식증, 상아질 우식증으로 청구를 하시면 되고 충전 처치는 상아질 우식증, 비가역적 치수염 등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청구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근간 치료를 하고 나서 충전물이 이제 탈락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실시를 하는 경우에는 즉일 충전 처치라는 습관은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충전 처치 같은 경우는 근간 치료 후에 충전물이 이제 탈락이 됐어요. 이제 그 이후에 실시를 하더라도 충전 처치라는 습관은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치 시행을 하고 이제 한 달이 경과해서 이제 충전하는 경우는 재진으로 진찰로는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딱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재시행 산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페이지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동일부위에 시행을 했는데 이제 다음에 다시 시행한 경우 그때 이제 산정되는 횟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시행에 따른 산정 기준은 충전 재료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산정이 되세요. 그래서 그 충전하는 재료는 이제 아말감 그리고 GI 그리고 복합레진. 복합레진이라고 해서 선생님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제 클리어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말감에는 이제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라클, 아파실버, 케탁실버가 있고 GI는 이제 케탁몰라 그리고 복합레진은 클리어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GI로 6월 1일에 이제 처음 처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다음 내원을 했는데 이제 6월 28일에 또 온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1개월 안쪽이죠.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산정되는 거는 이제 충전은 50% 그리고 와동형성 50% 재료는 100%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제가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감 GI는 1개월 그리고 클리어필은 3개월 이내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2020년 1월 1일부로 급여 적용된 아말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막상 찾으려고 하면은 또 뭐 인터넷도 보시고 하셔야 되니까 이제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프로그램 화면으로 보실게요. 지금 이 방아람 환자가 이제 16번 시야에 이제 즉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즉처 재료가 이제 GI로 한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치아를 먼저 선택을 해주겠죠. 치아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여기 처치 버튼에 보시면은 여기 자주 하는 치료 쪽에 이제 즉처가 있고 옆에 충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즉처를 했는데 이제 재료에 따라서 이제 아말감이 있고 GI가 있는 거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충전 이제 전날 처치를 하고 이제 다른 날 이제 충전을 한 경우 그때 이제 아말감 충전, GI 충전이라고 해서 재료에 따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면으로 진행을 했는지는 잘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면으로 GI 즉처를 했다 그러면 이쪽에 1면으로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제 처치 버튼이 왼쪽으로 이제 쏙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이제 완료가 되겠죠. 근데 이제 GI 즉처가 아니라 GI 충전으로 했다 그런 경우도 한번 보실게요. 기존에 있는 건 삭제를 하고
당일에 이제 처치가 된 게 아니라 이틀 전에 이제 그 경조지 처치는 끝났고 이제 이틀 후에 와가지고 이제 상태를 보고 충전을 하는 경우다. 근데 이제 재료를 GI로 썼어요.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위쪽에 뭐 16번이면 16번 치아를 선택을 하고 이제 충전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처치 버튼을 보셔야겠죠. GI 충전 일면으로 꼭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직처가 아닌 충전이랑 와동 형성에 관련된 수가가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보신 게 있죠. 이제 재시행했을 때 재시행했을 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재시행하는 경우에는 아말감이랑 GI는 1개월 이내 그리고 복합 레진 네 그리고 클리어필은 이제 3개월 이내 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복합 레진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GI 케이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환자를 이제 불러오고요. 이 환자가 그 한 달 전에 GI 충전을 했어요. 예. 그 뒤에 이제 30일 이내로 내원을 한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를 한번 보실게요. 먼저 치아를 선택을 하고 동일하게 이제 충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눌러주겠죠. GI 직처 1면이다. 그럼 1면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청구 도우미 창이 뜨세요. 이 치아는 이제 7월 13일에 이미 충전을 했다. 30일 이내에 재시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50%, 50%, 100%로 선정을 한다라는 도우미 창이 뜨십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처치 버튼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시면 횟수는 그대로예요. 예, 청구 도우미 창은 뜨지만 이 횟수는 선생님들이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 회에 보면 1이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횟수라는 창이 뜨세요. 예, 그래서 이제 즉위 충전 처치는 50%이기 때문에 0.5 넣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충전도 이제 0.5 넣어주고 그리고 재료대는 100%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1로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30일 이내로 하는 경우는 0.5, 0.5, 1 이런 식으로 횟수를 직접 수정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